오늘은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그러면은 어저께 이어서 테슬라의 주식이 왜 미친 듯 지금 오르는지에 대해서 한번 3부를 다 같이 보자고요. 오늘로 이제 끝날 거예요. 그럼 렛츠 고. 그리고 일곱 번째 이유, 스타링크. 스타링크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가장 큰 회사들 중에 바로 두 회사가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 X입니다. 이 스페이스 X라는 회사는 로켓 우주선을 재활용함으로 해서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금액을 현저하게 줍니다. 여러분들 스페이스 X를 쳐가지고 한번 그 로켓을 한번 보세요. 완전히 미래의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 로켓트가 발사한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사렐라이시라 그러죠? 위성을 발사한 뒤 이 로켓트는 예전에는 한번 쓰면 버려야 됐거든요. 하지만 이 로켓트가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고대로 이렇게 착륙을 해요. 진짜 그거 보고 저는 CG인 줄 알았어요. 영화인 줄 알았어요. 진짜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이 스타링크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스타링크라는 사업은 지구 전 지구에 아주 작은 인공위성들을 수만 개를 띄어가지고 지구 전체에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인터넷이 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그 사업은 작년부터 벌써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작은 인공위성들을 지금 막 수천 개씩 지금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수천 개를 쏘아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21년도 내년이에요. 내년도부터는 지구 전체에 이 작은 인공위성들을 덮어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5G보다 더 빠른 인터넷을 지구 전 지역에 하나도 빠짐없이 쓸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두 회사의 일론 머스크가 CEO니까 당연히 이 스타링크라는 이 서비스는 테슬라 자동차들이 자연스레 이용하게 될 거예요. 자동차들이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터넷 스피드예요. 5G가 작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이 5G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서 이 자동차 자율주행 시스템에 더 한 발짝 앞으로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5G는 지구 전체를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도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다 보면은 어느 지역 가면은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은 굉장히 슬로우해지거나. 하지만 이 스타링크는 지구 전체에 인공위성을 수십만 개를 띄워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인터넷이 지구 전체를 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 스타링크의 가장 첫 번째로 받게 되는 수혜자가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탑 오브 더 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주식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바로 여덟 번째 이유는 로봇 택시입니다. 요즘 들어서 전 세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바로 우버. 이 공유 자동차 시스템. 테슬라는 지금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테슬라 자동차들이 시행을 하게 되면서 테슬라 로봇 택시라는 것을 시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율주행 시스템은 테슬라 말로는 2, 3년 안에 실행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수많은 자동차들이 택시를 대신할 거예요. 자동차 회사들이 위기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버라는 공유 자동차 시스템인데요. 공유 자동차 시스템이 생기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로봇 택시가 각광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테슬라 자동차들이 자율주행을 시작함과 동시에 바로 이 로봇 택시들이 전 세계 도시에 깔리게 될 겁니다. 이제 로봇 택시 앱이 이제 테슬라에서 나오겠죠? 그거를 누르면은 우버 같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달린 테슬라가 운전자 없이 테슬라 자동차가 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타고 자신의 향한 목적지로 도달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테슬라 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리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리스를 해주고 있긴 한데 그거는 1년에 만 마일밖에 못하고 그리고 보통 리스들은 미국에서 3년 리스가 끝나면 그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돼요. 사거나 아니면은 리스를 끝내거나. 근데 테슬라에서 리스를 자동차를 하게 되면은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무조건 반납을 해야 돼요. 왜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되냐? 일론 머스크는 대략 3년 뒤쯤에는 자율주행이 쓰이기 때문에 리스 리턴 차로 들어온 모델3는 전부 다 로봇 택시로 바꿔가지고 도시에다가 뿌려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투자자들로서는 굉장히 밝은 미래를 가진 회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 테슬라 주식은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테슬라 주식이 오르는 이유 8가지를 한번 봤습니다. 이 한 회사가 엄청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미래지향적인 계획과 자금과 운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는 매우 미래지향적인 자율주행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러스 로보택시라는 계획을 다 하고 있죠. 테슬라의 모든 자금들은 전부 다 투자를 해가지고 테슬라 자동차 회사를 점점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운도 굉장히 잘 따랐죠. 이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 자동차 회사는 이 기가팩토리 1, 2, 3, 4가 전부 다 정상 가동화되고, 그리고 이 매력적인 테슬라 자동차들이 전부 다 나오고, 점점 더 매력적인 자동차를 계속 발표를 하면서 이 스타링크와 로보택시가 현실화되면은 테슬라는 진짜 막대한 수익을 보는 자동차 회사로 탈바꿈할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까지 되면은 테슬라 주식은 지금 애플보다 훨씬 더 비싸질 거라고 봅니다. 모든 상황이 딱딱 다 잘 맞아 떨어지면 말이죠. 아,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6개월 넘게 지금 매일같이 찍으면서 이런 식으로 정말 영상을 만들면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제가 말을 정말 못한다 해요. 제가 말을 너무 못해.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도 제가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몰라요.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정말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스페인어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정말 못하더라고요.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테슬라에 대해서 정보를 찾으면서 영상을 찍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스크립트를 만들려고 이제 계속 쓰고 있었는데 계속 쓰면서 막히더라고요. 제가 영어도 잘 안 되고 스페인어도 잘 안 되고 한국말도 잘 안 되니까 영어로 기억나는 게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고 한국말로 생각나는 게 갑자기 스페니쉬로 생각 안 나고 언제 뒤죽 박죽이에요. 영어 사전, 한국 사전, 스페니쉬 사전 세 개 다 틀어놓고 요거를 써야 되는데 막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날 때 막 찾고 막 그렇게 하면서 썼어요. 제가 말을 굉장히 답답하게 잘 못하는구나라는 매일같이 생각을 하지만 오늘 더 새삼스럽게 더 그게 명확해지더라고요. 지금 이런 거를 제가 더 많이 해야지 제가 이제 말하는 게 좀 더 발전이 될 텐데 최근 들어서 저는 이런 거를 안 하고 이제 계속 이제 브이로그 식으로 그냥 편한 것만 했잖아요. 사람은 편한 것만 하면은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은 이제 공부를 계속 해야지 그게 발전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요 칠판 앞에서 하는 콘텐츠를 했는데 정말 제 말하는 거에 대한 한계를 또 한 번 느꼈고요. 그리고 이런 콘텐츠를 더 자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말이라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어도 잘 못하고 스페니쉬도 잘 못하는데 한국말도 못하니까 제가 더 답답해 보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콘텐츠를 이제부터는 좀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